자, 오늘 장사님께 운동을 배워볼 건데 우선 이 운동 굉장히 생소합니다. 여태까지 봤던 운동 중에서 제일 신선한데 우선 요가 매트 위에 드럼 스틱을 이렇게 치는 운동이에요. 네. 이게 어떤 운동인지 정확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. 마치 진짜 드럼 치는 것 같죠? 네. 예,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이 파운드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한 계기가 됐고요. 오.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기타 많이 해보셨던 피트니스랑 다른 거는 네. 락 음악에 맞춰서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락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락 음악을 딱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. 어? 근력 운동하기 되게 좋네? 음악이? 스쿼트랑 런지를 저절로 하고 싶네? 박자가 딱딱딱 맞고요. 그리고 그 하체랑 상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어, 너무 좋다. 너무 신선하다. 이 드럼 스틱을 이용한 운동은... 근데 이거 어, 네. 공식 이름은 여기 지금 써 있는데 립스틱이라고 해서 예, 립스틱이요? 이, 예. 그 우리가 이 립스틱을 알고 있는데 아, 네. 이 루즈만 네. 쓰시는 건가요?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드럼 스틱 같은 립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식 명칭은 립스틱이고 네. 사람들이 잘 아직 모르시니까 드럼 치듯이 하는 운동이라서 드럼 스틱 같은 스틱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셔야죠. 기본, 네 기본 동작 네. 한번 배워볼 건데 너무 기대돼요 지금.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방송하셨던 거 봤거든요. 아, 근데 혜지 씨가 점점 진화하시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약간 오스트리아 피트풋을 네. 약간 이렇게 타는 네.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 운동을 할 때가 됐다. 네 그리고 왜냐면 상하체를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약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예뻐지셔가지고 파운드 할 때 되게 예쁜 모습이 잘 나오실 아, 것 같아요. 아. 근데 이제 하나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좀 뭐죠? 이렇게 코어랑 하체가 좀 약하구나. 아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코어랑 하체의 약한 분을 재미있게 그 부분을 운동시키는 동작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. 오 좋네요. 오늘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네요. 네. 아, 좋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 백 기본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. 자. 네, 일단 항상 운동하기 전에는 다리를 이렇게 어깨 정도 보폭으로 이렇게 약간 벌려요. 네. 그죠? 근데 지금 조금 좁거든요.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. 제가 왜 넓게 벌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. 요새 다 이제 허리가 많이 구부정하신데 맞아요. 근데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무릎을 모은 상태로 구부리면 보통 이렇게 구부려요. 이제 이러면 배 힘도 못 쓰시는 분이고 운동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다리를 넓게 해서 네. 그리고 여기 골반을 뒤로 이렇게 쭉 보내요. 예, 보내서 약간 느낌은 오리 엉덩이 같은 느낌이에요. 어, 근데 진짜 오리처럼 하지는 아, 말고 예, 지금 또 얘기 안 하셨으면 깨깨 잃어버렸어요. 오리처럼 하라고 하죠. 깨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바른 자세가 어떤 거냐면 네.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보세요. 그래서 뭔가 저 아래서 뭐 농구 경기나 뭐 배구 경기 구경하듯이 이 자세 있잖아요. 보통 어. 우리가 서 있기는 힘든데 또 앉기는 그렇고 중간 자세 있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축구 1라운드 끝나고 와서 네. 와. 아, 그렇죠. 예. 네. 이 자세가 예, 네. 이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. 이 자세에서 아, 손만 살짝 띄워 보세요. 네. 그럼 벌써 배에 힘 딱 들어가고 척추에 힘 딱 들어가죠? 네. 예. 네. 여기서 바닥을 한번 때려 보세요. 그렇죠. 때릴 때 엉덩이를 쓰죠. 맞습니다. 네. 때리고 완전히 일어나세요. 완전히 일어날 때는 여기 엉덩이 힘을 딱 주고 그리고 가슴을 살짝 들어요. 그러면은 바닥을 때릴 때 엉덩이랑 허벅지 운동했고 네? 일어났을 때 팔 운동, 가슴 운동, 어깨 운동, 배 운동 같이 해요.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두 번 때리는 동안 전신 근육을 다 써요. 근데 이걸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제 반복하는 거죠. 네 번만 한번 해볼게요. 네 번만요? 네, 근데 벌써 땀 엄청 많이 나는데 남자는 땀이 많은 편이라 시작 하나, 둘 하나, 짠 두 번 때려보세요. 하나, 둘 하나, 하나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따 파운드 오 재밌다 재밌어 더 세게 와 재밌는데요?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게임 갖고 놀이 같잖아요. 오, 운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.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스쿼트 자세 있잖아요. 런지 자세도 있어요. 이렇게 매트 중앙에 발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. 그럼 이제 런지로 앉죠. 네. 그리고 일어나서 때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런지도 할 수 있어요. 우와 네 번 해볼까요? 아, 네. 바닥 짠 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엉덩이 되게 자극 많이 오죠? 네. 두 번 아니에요? 땡겨. 근데 무릎을 이렇게 탁 피지 마시고. 아, 살살. 네, 시작. 셋. 올라오세요. 예, 여기 무릎 다 피지 마세요. 네. 네. 네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. 사람들이 알지만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 바깥쪽이랑. 그러니까 얘가 애플 힙이랑 허벅지 안쪽 군살이랑 이런 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. 네. 뭐 어떤 동작? 그 동작. 나 이거 지금 네. 혜지 씨가 다른 거는 다 이쁜데 엉덩이 좀 만들어야겠더라고요. 부침개거든요. 지금 원래 이 정도면 엉덩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안 나오거든요. 옆으로 보이지? 어 선생님이랑 약간 비교해야 될까요? 비교해서 옆으로 이렇게? 네. 아예 민자거든요 제가. 어 이런 애한테 배워야겠다. 지금 왜 후회를 그러고 있어?
엄청 끄떡끄떡 하시는데. 완전 멋지는데. 자, 네. 그리고 한번 자, 여기 배워가야겠다. 네, 여기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요. 네. 왼손으로 네. 오른쪽을 두드려요. 하나. 때렸죠? 그러니까 이걸 왜 두드리냐면 이만큼 앉으라는 뜻이에요.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럼 안 때려도 되는데 내가 엉덩이를 진짜 바꾸고 싶다 그럼 반드시 혜지씨는 때려야 돼요. 발 때리고 한 번만 때리고 네. 일어났죠? 네. 그리고 한 발 들면서 여기 한번 때려주세요. 네. 멀리 하나 네. 둘 했죠? 네. 그리고 여기서 한번 확 가슴을 열어줘요. 짠 이러면서 퍼포먼스 쇼를 한번 딱 해주고 사진 한번 찰칵 찍어주고 네 다시 내려와요. 예. 그러니까 동작이 네 박자 동작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는 하체만 안 시켜요. 하체, 상체, 하체, 상체니까 하체, 상체, 하체, 상체. 그럼 이거 집에서도 하고 싶은데 애플을 만들려고. 네, 그래서 제가 제일 돼. 좋아하는 게 효자손이에요, 효자손. 아, 효자손. 효자손 보여드릴까요? 어? 효자손은 근데 좀 가볍지 않나요? 효자손이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. 효자손이 되게 그립감 좋죠? 네. 네. 그리고 효자손은 조금 어른들이 하기 좋은 게 길어요, 얘가. 훨씬 길죠. 예, 어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긁어도 되고. 아, 좋네요. 예, 마사지도. 그리고 이게 대나무라서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효자손 파시고 이런 건 아니죠? 아니. 상상하는 거 아니죠? 너무 다 끼워 맞추시는 것 같아요. 효자손으로 하시면 되고. 네. 그러면 애플이 자, 만드는. 네. 지금 오른쪽 건가? 하셨잖아요. 네. 그 왼쪽부터 또 한번 해볼게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왼발을 딱 이렇게 바닥을 무릎을 구부리면서 반대손으로. 네,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. 이렇게 대각선 운동이 굉장히 좋거든요. 다리는 왼발이 움직였는데 손은 오른손. 그리고 이 왼발로 바닥을 밀듯이 일어나세요. 밀듯이 일어나서 가슴 앞에서 짠! 예, 했죠? 그리고 한번 가슴을 쫙 열어요. 그러니까 한 팔은 뻗고 왼팔은 뻗고 네, 지금 운동을 입으로 하시거든요.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너무 뒤로 갔어요. 그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시는 게 좋아요. 예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앞에 보시고.